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선교대회 차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약 1년 전 브라질 상파울로 교회로 파송을 받으시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셨지만 그분과의 대화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지 브라질에서 사역하던 중 어느 날 이영훈 목사님께서 남미 지역 성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영훈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목사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성회 장소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운영과 선교사 파송의 시즌이 도래하면 교역자 중에서 선교사를 선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주의 종들이 아프리카 또는 오지로 선교사 발령이 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부교역자를 사임해버리고 다른 교단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선교지는 서로들 가겠다고 줄을 서 있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가겠다던 그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극히 일부지만 자신의 영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이었을 줄로 생각해 봅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순종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순종은 진심으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 함은 명령에 자발적인 동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율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복종은 명령의 무조건적인 동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복종을 구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억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명령은 순종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복종의 명령입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순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곳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칼을 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모리아 산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복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명령에 순응하며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가득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후에는 죽기를 작정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과부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먼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과부와 아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은 구원자의 정통성을 완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고민하는 요셉의 심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됨을 말하기 위해 강조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지 말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 있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기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는지 의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에게 들은 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어려워 순종한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확신하였던 바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위대한 순종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알아간다면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위대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을 매우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